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추워요. 정말 날씨가 추우니까 옥상에 올라오기가 싫습니다. 늦잠 막 부렸어요. 약간 소파에서 잠이 들기도 하고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활동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옥상에 올라오기도 싫고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장갑도 끼고 왔어요. 막상 올라오니까 보고 있으니까 또 다육이 예쁘네. 아침에 그 보온해 주려고 무릎 담요 덮어 놓고 갔는데 이 바람이 불면 목대가 부러질까 봐 저기 또 우주목금 저기 맞나요? 우주목 백금 저런 아이들 목대에 댕강할까 봐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그래도 옥상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더니 여기 쪽에는 무릎 담요가 다 덮여져 있었는데 어머나 웬일이에요? 요 신기하게도 요쪽에 바람이 요 맞은편에서 좀 힘을 아쳤나 봐요. 이렇게 휙휙 여기가 다 무릎 담요가 땅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영하권으로 안 떨어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즘에는 조금 노심초사가 있어요. 이상기후 때문에 물론 추위로부터 보호가 조금은 되어줬겠지 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는 갔지만 뭐 아직 11월 달이니까 근데 잘 있어줬습니다. 바닥에 뒹굴뒹굴 무릎 담요는 하고 있어도 얼른 걷어주고 요 아이들 살펴보니까 너무 추우면 요 염자라든지 요런 아이들 윤기가 없어지는 거 아시죠? 탁해져요 이렇게 입장이. 근데 냉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냉해 있기 직전이라든지 이러면 윤기가 없어져요. 근데 뭐 걱정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 아이가 오늘 또 저한테 꼽혔어요. 너무 예쁘죠? 보시기에는 하나도 안 예뻐 보이는데 제가 요 아이 그 처음 데리고 올 때를 제가 알잖아요. 얇은 막대에다가 입장 몇 개 있는 걸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 덕양갈매기가 고른 아이들이 몇 개씩 한꺼번에 대량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식물 공장에서 뽑아서 나오는 것처럼 그 묘하게 그런 게 미니맘이 다육산채님도 요 아이 똑같은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같은 거기에서 농원에서 나와서 이제 이게 저희 손으로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다 보면 요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꽃대도 물고 있는 자체도 예쁘고 여름에 입장을 또 떨궈서 약간 허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번 가을에 이렇게 윤기가 2도밖에 안 됐으니까 반질반질합니다. 2도에서 잘 견디면서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고 있었어요. 춥지만은 손도 시렵지만은 이렇게 목대가 이거 지금 제가 금방 하나 뗐더니 이렇게 흉터 자국이 남았네. 이 염자는 이런 게 다 회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흉터 자국이 회복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마디마디 자기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 대나무도 아닌데 이 마디마디가 이게 부러져요. 이게 안 좋으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순이 또 나옵니다. 묘하게 특이한 면이 있는 염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덕양갈매기를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육이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이 색감도 예쁜데다가 요 아이가 물들면 얼마나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색동저고리 같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요 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는 이 색동저고리 색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게 색감이 안 바뀌면 건강하다라는 그런 것도 보시면 돼요. 건강하니까 색감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쑥쑥 아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염자꽃도 피우고 있으니까 너무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예쁜 색감을 보고 싶은데 이 색감이 안 나오니까 이쁘다 말을 하는데 색감도 한번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목대가 굵어졌습니다. 제가 참 별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굵어지고 이쁜 짓을 하고 있는데 색감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색감이 빠지는 거는 색감이 많이 드는 거는 뿌리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색감 변화 없이 어제 그 이도에도 반질반질하네 유린이 나면서 아가를 많이 달고, 네, 이렇게 목대까지 똥똥하게. 아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쁜 짓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를 내가 제가 이 추위에도 앉아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염자 이런 아이들을 최근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 꽃이 피니까 꽃도 예쁜데 이 아이가 정말 착한 순둥이에요. 생각보다 네, 물을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물 많이 주게 되면 똑똑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햇빛이 없어도 잘 자라요. 저희 집 네, 1층 그 거실 안쪽에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도 염자 큰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 지금 옥상에 한 아이가 올라와 있고 여름에 비 맞춰서 한 아이는 보냈습니다. 근데 그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겨울을 났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서도 이 아이가 그문 앞이니까 그리고 약간의 그 틈새로 네, 문을 항상 열어놓잖아요. 식물이 있다 보니까 이게 통풍이 되고 하니까 잘 버티더라고요. 덕양 갈매기 제가 너무 네,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추위에 이도에도 반질반질하잖아요. 냉해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염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일단은 11월 달요 날씨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비닐 가림은 11월 초에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팔다리가 좀긴 언니를 찬스를 줘서 뽁뽁이를 붙이고요. 비닐 가림을 바깥쪽으로, 네, 찬장 쪽으로 붙이고 안에는 뽁뽁이를 두릅니다. 두르고 나서 너무 많이 추워지는, 네, 영하 뭐, 제법 많이 추워지면요. 12월 달 추위하고 11월 달 추위하고 또 틀려요. 12월 달 넘어가서, 네, 1월 달부터는 같은 영하라고 해도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밑에 틈새 바람을 다 메꿔야 돼요. 그래서 스펀지 같은 거 있죠. 퍼즐 조각 맞추는, 네, 저거로 틈새를 다 메꿔야 됩니다. 항상 그좀 그런 거 손이 많이 좀 가는 거를 귀찮아 하면서, 네, 게으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틈새 바람이 다 메꿔줘야 여기 옥상 아이는 또 견딥니다. 그리고 그 틈새 바람을 메꿔지게 되면 이 온풍기도 그큰 온풍기가 있고 작은 온풍기가 있는데요. 작은 온풍기 조금 돌리고 이게 이제 그 전기가 네, 누전이 되면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떨 때는 뭐 몇십만 원씩도 나오잖아요. 이 틈새 바람을 잘 메꾸면 그 가정 경제에도 네, 도움이 됩니다. 그 틈새 바람이 네, 없으면 작은 온풍기는 사실 얼마 안 나오거든요. 이 전기료가 그러면 틈새 바람을 네, 메꿔서 네, 또 가정 경제도 약간 지키고 요즘 네, 경제도 어려운데 네, 그렇게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11월 달 일단 네, 요렇게 자연 상태로 이제 추위가 없더라고요. 이 말까지 살펴봤는데 거진 네, 오늘이 11월 달 중에서 최고 네,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네, 없어서 12월 가야 네, 그 비닐 가림도 쳐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위쪽 지역과 이 남쪽 지역과 편차가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사시는 분들, 위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위쪽 네, 그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걸좀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저희 남쪽 지역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네, 남쪽 네, 유튜버 하시는 거좀 따라 하시고 이 지역 간의 편차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거 보고 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정보가 밝고 이렇게 팽팽 돌아갑니다. 빠른 정보가 네, 이렇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다육이도 이제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지간하면 번식도 잘 하시고 네, 그렇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가 또긴것 같은데 아, 네, 추워요, 정말. 옥상에 이제 올라오고 싶지가 않아요. 후딱 내려가야 될까 봐요. 아니, 이게 이제, 지금부터, 오늘 저녁은 4도,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다. 2도였었을 때는 한번 내가 무릎 당뇨를 덮어줬지만, 오늘은 체조 온도 4도예요, 4도. 밤에.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저기, 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워터메리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요 아이가 저희 집도 워터메리 천덕꾸러기예요.
있으나 없으나 별 관심을 저한테 못 받고 이번 여름을 지나고 나서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꽃대 물었어요. 요 아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 꽃이 하얀색 꽃이 몽글몽글하게 피면 이 워터멜이 또 꽃이 이쁘기 때문에 이 얼굴 색감은 특별한 뭐 통통하면서 빨갛게 물들지 않으며 이 아이가 뭐 뽀샤시한 그런 느낌은 지금 옥상에서 키우다 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정한 매력은 많지는 않은 아이 같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이 꽃대 물면요 꽃대가 몽글몽글한 꽃이 피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겨울에 이 아이의 여기 꽃대를 보면서 또 저기 그 선스타도 꽃대 물었잖아요. 덜 단조로우면 좋을 것 같아요. 미파도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쁘던데요. 그죠? 미파꽃도 한번 보고 마칠까요? 잠시만요. 우와 요 아이 보세요. 미파가 제가 너무 늦게 올라오니까 입을 다 이렇게 다물었네요. 아쉽다. 조금만 더 빨리 올라올 걸 그랬나봐요. 아니면 요 아이가 햇빛이 너무 약하면 또 꽃이 펴지지 않고 요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한번 낮에 올라왔는데 요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미파가 햇빛이 나야 꽃을 이렇게 활짝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네 화재금이에요. 화재금 요즘에 왜 제 눈에 예뻐 보이죠? 별로 평상시 때 별로 안 봤던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화재금 이거 되게 예쁘게 보이네요. 이렇게 새 입장이 금이라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유 마케베니아 금도 또 보고 갈까요? 마침내 해놓고서 네 마치지도 안 하고 그죠? 마케베니아 통통해졌습니다. 통통해졌어. 그리고 우주목 네 추위 약합니다. 요 아이들 그래서 와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귀엽죠. 네, 큰아이도 요 아이도 한번 보고 갈게요. 뭐 이렇게 들쑥날쑥 변화가 많습니까. 린들레이 금인데요 요 아이 그 추위에 조금씩 나오는 거 보세요. 아가 와 요게 아마 제 생각인데 비닐가림 쳐주고 나면 요 아이들이 더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따뜻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찹잖아요. 차오니까 땡글땡글 한번 나오지 이 성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야, 이 짧은 입적성 요 아가 꼬물꼬물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요 한아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 제가 요거는 정말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놔둔 아이예요. 보기에도 조금 그렇죠. 예, 우주목 네, 요 핑크 색감으로 얼마나 물이 들었는가 보고 가려고 지금 약간 요 아이가 이 흰색 네 크림색에 초록빛감이 있고 그리고 요 아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핑크톤이 살짝살짝 나오면 요 아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 우주목금을 사실 큰아이를 꼭 키워봐야겠다 생각을 좀 했었었어요. 앞전에. 근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여름에 조금 내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 아이 우주목금. 아 보고만 있어도 보기가 좋으네요. 그리고 요 백은무 어제 밤에 요 아이 내려놓을 때 요 퍼플 색감이 너무 강해서 순간적으로 냉해 입은 거 아니냐 아니야 그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바람이 막 쌩쌩 불 때는 네 그 색감이었네요. 이 보라보라한 색감 퍼플 색감 백은무 네 꽃이 예쁘죠. 근데 꽃을 안 봐도 요 아이가 입장이 색감 이렇게 바뀌니까 예쁜데 저희 집에는 약간 찌질이 몬순이에서 찌질이 몬순이니까 좀 미안하지만 조금 예쁨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번 보고 요 아이 홍매와 꼬물이들 아이고 잘 자라고 있네. 네, 요 아이 네 어제 무릎 담요에 덮여서 밤을 샜던 아이입니다. 홍매와 꼬물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요 아이 수신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수연 마친다고 하는 게 또 길어집니다. 수연이 점점 도톰해지죠. 요 아이가 네 프릴 수연이 아니었어요. 프릴 수연이 아니고 그냥 일반 수연이었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릴 수연처럼 자라고 있는데요. 햇빛에 강하니까 완전 도톰해져서 요렇게 꼭 프릴 수연처럼 보입니다. 아, 네. 10플러스하고 아유, 뽀사시아이 너무 예쁘다. 둥근이 빛이 우리대하고
햇살에 네, 요아이가 동글동글하게 많이 말았어요. 앞이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와서 와, 네, 입장 정말 네, 많이는 아닌데 제법 많이 굵어졌습니다. 그 여름에 아주 볼품 없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요, 참 자연이 위대합니다. 회복력도 너무너무 좋고. 우와, 네, 버클리가 밑에서 볼 때는 몰랐어요. 위의 모습이 이야,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 버클리 얼굴이 아주 네, 커져서 프릴 네, 버클리처럼. 요 아이가 원래 또 프릴 버클리 맞겠죠. 네, 맞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법 달궈졌어요. 이게 요 아이가 약간 우자라 보이던데 여기 한 며칠 사이 이렇게 많이 땡글땡글함이 나오고 있네요. 이야, 10플러스. 아이고, 이렇게 보고 너무 추워서. 예쁘다. 네,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꽃대 물고 있는 여기 요 아이 선스타가 꽃대 다 물고 있어요 지금. 그것처럼 네, 덕양갈매기처럼 다 물고 있네. 야, 이렇게 네, 소식 전하고 옥상에서 내려가야 될까 봐요. 너무 추워서 사실은 간단하게 찍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요 아이 보다가 좋아요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 다육맘이에요. 천상 보다 보니까 예뻐서 자꾸 봐지잖아요. 아유, 눈부셔. 이렇게 옥상 다육 소식 전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